어느덧 베테랑 젊은 투수들의 감탄 자극 효과, 몸 관리에 더 매진 2023 시즌 목표는 세이브 1위 김재윤, 32, 케이티 위즈은 이제 중견 마무리 투수다. 이대은, 은퇴에게 잠시 자리를 내준 2019년을 제외하면 올해로 6시즌째 뒷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2022 시즌 10개 구단 마무리 투수 중에는 오승환, 삼성 라이온즈, 이용찬, NC 다이노스에 이어 세 번째로 구력이 길다. 통산 세이브 137개, 또 역대 11위에 올라있다. 팀에서는 박시영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안영명이 은퇴한 타자 투수조 최고참이 됐다. 김재윤은 그 어느 해보다 후배들에게 시선을 많이 줬고 대화도 자주 나눴다. 더불어 자신이 이제 몸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나이가 됐다는 것도 깨달았다. 김재윤에게 젊은 투수들의 가파른 성장은 일종의 자극제다. 특히 보직이 같은 고우석, LG 트윈스, 과정혜영, 기아 타이거즈의 퍼포먼스를 보며 수차례 감탄했다. 김재윤은 9위는 20대 초, 중반 젊은 투수들이 더 좋은 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두 투수, 고우석, 정혜영,는 멘탈 관리가 정말 뛰어난 것 같다.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마무리 투수라는 중책을 맡으면서도 그토록 강인한 투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극을 받는다. 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더라. 30대 투수도 힘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웃었다. 김재윤은 올 시즌 33세이브를 기록했다.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고 이 부문 리그 2위에 오르며 데뷔 처음으로 개인 성적 부문 상걸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21 시즌 0.23이었던 피안타율은 0.190으로 떨어졌고 1.21이었던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01로 낮췄다. 그러나 평균 자책점은 2.42에서 3.26으로 올랐다. 득점권에서 약했다. 지난 시즌 0.184였던 피안타율이 0.241로 올랐다. 시즌 막판 중요한 경기에서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LG 트윈스와의 정규 시즌 최종전에선 오지환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키움 히어로즈와의 준 플레이오프 PO 1차전에서도 임지열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다. 김재윤은 중요한 경기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세이브 기록에 연연할 수 없는 이유다. 더 안정감 있는 투구를 보여줘야 한다고 2022 시즌을 돌아봤다. KT는 전반기 주축 불펜 투수들이 부진과 부상으로 고전했다. 그 탓에 김재윤이 9회 이전에 등판하는 경기가 많았다. 누적된 피로가 시즌 막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김재윤은 이에 대해 상황과 사정에 따라 등판이나 이닝 소화가 늘어날 수 있다. 시즌 막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불펜 투수는 없다. 오히려 올 시즌 경험을 통해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세이브 3개만 더하면 김재윤은 통산 세이브 부문 10위 안에 진입한다. KBO 리그 역사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재윤은 이제 목표도 높게 잡았다. 2023 시즌엔 세이브 타이틀을 노린다. 그는 매년 한 계단씩 타이틀을 향해 다가섰다. 올해 2위를 했으니 내년에는 세이브 왕에 오르고 싶다. 그저 기록만 쌓는 게 아니라 경기 내용도 좋고 중요한 경기에서 리드를 잘 지켜내는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